끝나고 나서 예. 동생이 하는 가게를 우연히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랑 갔었는데 우연히? 예, 거기 경민이 오빠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우연히 갔는데 어. 거기 딱 있더라고요, 오빠가. 우연히? 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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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연이야. 진짜 우연이라 하. 아, 우연히. 네? 저까지 다섯 명이었고요. 경민이 오빠는 혼자. 그러고 나서 사무실 식구들 가고 경민이 오빠랑 그 동생분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어. 네. 세 명을 일부러 좀 빨리 보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진짜 아니고요. 잘 배웠네, 아주 그냥. 잘 배웠죠. 잘 배웠는데. 아,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거 하나. 아,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조촐하게 하시고. 네. 그때 오빠가 이렇게 뭐 드라마 본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잘 지냈냐고 안부도 물어보고 네. 그러고 있다가 네, 오빠는 가셨죠. 가셨고 술 어느 정도 드셨나요? 많이 취하셔서 가셨어요. 네. 기분 좋아서 만취까지 하셨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홍경민 씨가 네. 결혼해 줄래를 엄청나게 연습해서 이희진 씨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한다. 연습하기 떨어지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한다면 지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반지도 막 알도 이만해 반지 이만해 이만해요 반지 이만해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여기다 그만해 어디 있어요? 아 저는 지금도 경민이 오빠가 되게 좋거든요. 진짜요? 네. 워낙에 그 한결 예전에 봤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한결 같기 때문에 예. 어, 나 잠깐만요. 나 뭔가 이상해졌어. 이 얘기를 듣고 계신 한 어? 분이 계십니다. 어? 에이. 10분 전부터 지금 상태 연결이 된 상태 같은데. 거짓말 아니야? 어. 거짓말이잖아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지금 연결이. 지금 연결해 주시면 돼요. 위쪽으로 아. 크게 한번 여보세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여보세요? 크게. 다시 한번. 오빠 경민 오빠. 경민 오빠. 경민 오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어? 뭐야? 어, 진짜네. 여보세요? 희진아. 어머! 아, 뭐야? 아까 희진아. 아, 뭐야? 아까 정말. 아, 진짜. 아, 나 완전. 아, 고맙습니다. 야. 아니,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이 씨? 아니, 난 전화 연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뭐 예. 방송할 때 이런 예. 연결되면 더 긴장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솔직히 이 방송 이후로 또 한동안 연락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진짜 좋으면 진짜 한번 해봐. 저희는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밀어줍시다. 연기네요, 은지 씨. 그래서 저희가 네. 홍경민 씨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아, 진짜 왜 그러냐. 여보세요? 아니 여기 사실 그 홍경민 선배님과 그 러브라인을 이루셨던 네. 이희진 씨가 또 나와 계세요. 아니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진아 너 강신장 자주 나간다. 홍경민 선배님. 네. 그때 방송 이후에 네. 이희진 씨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신 적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일단 들었거든요. 예, 뭐 있었죠. 큰 뜻 없이 몇 번? 아, 강심장이 그 강호동 씨가 없어도 몰고 가네요. 선배님, 네. 혹시 제 노래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이승기 씨 노래 중에 너무 옛날 거 말고 너무 옛날 거 말고 요 근래 예 진짜 몰고 가는 거구나. 아 역시 희진이 여자로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경실이에요. 아니 희진이는 너 좋다는데 너는 희진이 어떠냐고. 아 누나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오랜만에 우리 통화하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늙어라.